또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오른쪽 오른쪽 잘하네. 용감하네. 어디가려고? 네, 오늘 강아지들, 6주된 강아지들이 이제 백신을 다 맞아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안내견 공부하기 전에 얼음놀이라든지 뭐 자동차 타보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사회 훈련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여름에는 막 더운 걸 느끼지만 겨울에는 바닥에 있는 눈 같은 거를 밟아본 적이 없잖아요. 형제들이랑 놀 때 이렇게 차가운 것도 만져보고 밟아보고 하면서 좀 경험해보라고 제가 얼음을 좀 깔아줬습니다. 이리 와봐. 여기 다 있어. 어우 시원해. 오, 아이. 아, 저. 그 맹물 마시는 게 그지. 특히 안내견은 어느 장소나 갈 수 있는 강아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소나 이런 데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가면은 크게 놀라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얼음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오늘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얼어 있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가르쳐 주면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어? 오죽. 오죽. 올라가려. 옳지. 어우, 잘하네. 올라갔어요. 오구구구. 내려와 봤어. 올라가봐. 도와줄게. 높지? 할 수 있겠어? 여기 못 올라오겠어? 여기 내려가 있어도 돼. 오자. 약간 둘째가 더 용감한 것 같아. 첫째는 아직은 겁이 좀 나는지 저런 꼬리만 봐도 이상하게 지금 좋지는 않아. 괜찮아. 괜찮아. 안 내려와도 되지, 그지? 오늘 좀 안아줄게. 봐, 여기 올라와 봐봐. 한번 올라와 봐. 네. 또. 아우, 잘하네, 또.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오른쪽. 옳지. 우와, 벌써 다 올라왔어요. 둘째는. 올 수 있겠어. 아까보다 좀 속도가 빨라졌네. 재주, 일로 와줘. 알지.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어이구. 아우, 잘했어요. 이거 봐. 그치? 잘하네. 용감하네. 첫날이어가지고 요렇게만 원래 올려놓기는 해요. 근데 얘가 되게 잘하긴 하네. 성격이 완전 다르죠. 이 친구는 이제 요 자체가 되게 무서워서 저희가 그냥 소개만 해주는 단계로 끝내야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미 다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형제인데도 이렇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파피야! 어르르르르! 아우,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여기는 이제 원룸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숙소동이고요. 퍼피워킹 나가게 되면 가정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이랑 가장 그래도 유사하게 꾸며놓은 곳이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놀다가 갑니다. 잘 앉았어.
나중에 안내견이 되어서 여기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침대 밑만 그렇게 들어가서 어떡해. 보자. 여기는 그루밍실인데요. 여기가 되게 다양한 발판들도 있고 또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소리도 환풍기 소리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서 체험해 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리 와봐. 옳지, 그렇지. 아, 잘하네. 여기도 또. 뭐야, 너무 나오지? 이게 뭔 소리지? 어? 괜찮아. 보자, 보자. 아. 믿어보네. 이렇게 먹고도 하고 하는 거야, 나중에. 쭈쭈쭈쭈, 여보세요. 강아지들이 이제 퍼피워킹 시작하면은 각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그날 바로 타게 되면은 어색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해서 그 전에 한 번씩 저희랑 타보고 적응을 잘 하면은 학교 한 바퀴도 돌아보고 연습을 합니다. 자, 보자. 여기 돕자. 거울도 보세요. 거울도 보세요. 여기도. 자, 보자. 아유, 자기가. 네, 그치? 이건 뭐지? 그리고 뭐지? 허! 뭔 소리야 이게? 허!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아야야야. 가자. 바람도 나오고. 또 시동 껐을 때랑 또 사뭇 다르죠? 갑자기.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 여기도 혼자 있어. 아프자. 이제 앉아보자. 처음에 탔을 때는 약간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괜찮다 하고 트리 또 먹고 하니까 조수석도 가기도 하고 뭔가 되게 자유롭게 다녔고 또 시동을 처음 틀고 에어컨 바람 나왔을 때도 놀래서 한 2초 정도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괜찮다 해주고 트리 먹으니까 지금은 또 적응을 해가지고 잘 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 강아지들 첫 사회화 훈련을 해봤어요. 얼음도 밟아보고 뭐 계단도 올라가 해보고 처음이니까 막 어색한 부분도 있고 많이 무서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